론스타는 그 뒤로 예상치 못한 분쟁을 하나 더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의 거래를 놓고 우리 정부와 하나금융을 상대로 진행한 두 개의 분쟁. 이게 바로 론스타의 전략이었습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깎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금융이 승소했는데 재판부는 론스타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소송이었던 거죠. 론스타는 그만큼 치밀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2015년 5월, 미국에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은 론스타가 산업 자본임을 밝히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애초부터 산업 자본이었고 금산물리 원칙을 위반한 보호받을 수 없는 투자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제중재판정부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투자 자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어떤 속이거나 그런 투자자는 이 국제중재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판례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론스타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론스타가 이 국제중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한 달 뒤 중재판정부는 송 변호사가 속한 민변의 참여를 거부하며 절차 결정서를 보내왔는데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 판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를 했고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중요한 핵심 쟁점을 포기를 한 것이죠.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다투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론스타의 약점을 왜 스스로 포기한 걸까? 심리가 진행되던 2015년. 론스타 분쟁 대응 TF의 단장은 추경호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론스타의 인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관련 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했을 때 그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인수와 매각을 사실상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관료가 론스타와의 분쟁 대응 논리까지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그 금융자본인 것처럼 실제로는 거짓 신고를 한 게 자료상으로 확인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서로 공모관계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 주장을 할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그 론스타는 마치 한 배에 같은 이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식이 돼버린 거죠. 자신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안 다루기로 한 거 아니냐. 저는 ISDS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허물,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산업자본 문제를 항변하지 않기로 덮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피아가 인수 단계, 그다음에 매각 승인 단계, ISDS 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들, 조직의 이익들을 위해서 한 게 뭐 일정 부분은 지금 드러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분쟁 대응까지 주요 국면마다 관여됐던 추경호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 국감장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를 찾아갔습니다. 부총리님, MBC PD수첩입니다.
저희 론스타 ISDS 판정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ISDS에서 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거 다투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글쎄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국회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리께서는 그걸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내용으로 그 내용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3천억의 혈세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끝났습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3천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판결문에 보십시오. 제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3천억에 대한 책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판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판정문에는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조치는 전부 국제조약이나 규범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저희들은 대우를 했다 하는 생각이고 매각을 할 때와 관련해서 여러 시비가 있었습니다. 헐값 매각, 뭐 BIS 비율 조작 과정에 뭐 이 적법했는지 등등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1심, 2심, 3심 일관되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 판결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임으로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산업자본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도 없고 국정조사도 없었고 또 뭐 일부를 검찰에서 보긴 했지만 제대로 다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이게 핵심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참고하라고 말했던 국회 본회의 영상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은 스스로 스모킹건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신데 예? 아닙니다. 그때는 이 산업자본 여부를 논하기로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에 했고 그때는 제가 기재부 1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차관 시절에는 이 회의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장이, 2015년입니다. 그 이후에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팀 단장 맡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민변 등에서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ISDS 가서 그 문제에 관해 있었었는데 그때도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서 스스로 제가 회피를 해서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대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리하는 데에도 재촉 사유가 있는 분이 그러면 단장은 왜 맡으셨어요? 그는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 건 정부 법률 대리인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변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모순돼 사건에 불리할 것이라는 법률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2011년 그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끝까지 정당화하고 매각을 승인하는 데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법 규정상 비금융 주력자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법상 외국인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을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조금 그 국내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책임이 결국 금융위에 있는 것인데 저는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지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 않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은 지금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 문제 이거는 뭐 저는 우리 금융위원회 뭐 저를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융위에 대한 책임을 국정감사 책임 소재를 좀 의원님한테 혹시 좀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 소속 인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듣지 마세요. 판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시절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가 소속된 론스타 수사팀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유죄로 이끌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아트 모레알 같은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벨기에 펀드에서 대표로 되어 있었죠. 마이클 톰슨은 해외 도피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에이소시에이티드 부회장과 함께 지금 해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도피 중인 론스타의 핵심 인물이 또 있습니다. 론스타의 스티븐 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입니다. 그는 2005년 론스타 코리아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하고 달아난 한국계 외국인 스티븐 리가 도주 12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중요 인물이나 결정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때는 이미 4일 전 풀려난 뒤였습니다. 송환에 실패한 겁니다. 현재 인터폴에 수배 중인 스티븐 리.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안치용 기자입니다. 안 기자는 10년 넘게 스티븐 리 전 대표를 추적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리는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자 또 증인이기도 하고 론스타는 스티븐 리를 대상으로 제소를 했죠. 스티븐 리가 회사 공공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예. 그 과정에서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얘가 한국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한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다. 우리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것은 순전히 스티븐 리의 책임이다. 론스타 스스로 이 사건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고용했던 스티븐 리에게 잘못이 있다 주장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치홍 기자는 2년 전 스티븐 리 전 대표가 사는 집에 가서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서류를 통해서 본인 거라는 거는 뭐 충분히 100% 입증이 됐고 틀림없는 그 스티븐 리 동일인 인물이라는 것도 다 입증이 됐고 그동안 10여 년간 전혀 추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습게 생각하고 있겠죠. 한국 정부에서 날 잡으러 와 10년 동안 아무 액션이 없었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뉴저지 안 기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티븐 리 전 대표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금 MBC 피디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론스타 대표이셨던 스티븐 리 씨 아니신가요? Hi, I'm from Korea, South Korea. Okay. Are you Mr. Stephen Lee? No. You're not Mr. Stephen Lee? No. Because I checked the real estate, and then this house is belong to Stephen Lee. I think that's the previous owner, I think. Previous owner. So you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Mr. Lee, Stephen no. Lee? Not at all? No. We bought this house about 4 or 5 years ago. 스티븐 리 전 대표와 닮은 남자.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집을 산 건 스티븐 리였고 그 뒤로 주인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16년도에 현금으로
이 집을 산 거예요. 현금으로 어느 오커파이드로 돼서 주인이 살고 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스테븐이가 이렇게 주인으로 돼 있고 서류상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지금 이제 5년 9개월째로 돼 있습니다.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는 15년째 진행 중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도 해외에 도피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수년간을 힘겹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대주주가 된 뒤 절차를 무시한 정리 해고를 당한 직원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지도 모르는 어떤 등급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퇴직을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합병을 시키면서 뭐 70%를 뭐 그 구조조정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는 유리 없는 짓이죠. 예. 인력 구조조정 그 펀드로서 그 명성을 악명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위협적이죠. 뭐 버틴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버티고 나가는 거죠. 그 본인이 원치 않은 희망을 퇴직하시고 또 생활고를 겪고 했던 분들, 또 해고됐던 분들, 뭐 그 정말 뭐 살면서 무한한 책임 느낍니다. 김남정 씨는 퇴직 후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1년 전부터 지인의 중국집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당시 론스타에 인수된 회사 중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환카드 직원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뭐 저항도 한번 못해보고 그분들은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비싼 값에 웅진에다 또 팔아치우고 수익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도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딱 살 발려먹고 빼는 버려치우고 그러면 국가 관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이나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충실하게 일을 했는가라는 이제 의미 드는 거죠. 이제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는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수의견을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0 원이 됩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을 후속 조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수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무효 신청을 하겠다는 근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소수 의견. 그런데 그 의견을 낸 한 명은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재위원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효 신청에 승산이 있을까? 저는 그 건에 이렇게 저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도 저 그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고 의견도 많고 해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뭐 딱히 뭐 제도에 관해서도 조별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교수의 의견은 법무부의 입장과 다릅니다. 법무부도 사실 이걸 좀 오해하는 측면이 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취소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중재 재판이라는 게 단심입니다. 중재라는 게 한 번 딱 결정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끝나면은 영원히 그 끝나는 거예요. 다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이고 그런 하자죠. 그런 경우에 그 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기존 판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사유 중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정부 구성이 부적절했거나 판정부의 월권 행위가 있었거나 뇌물 등 재판부의 부패가 있었거나 중대한 절차 규칙 위반이 발견됐거나 판정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취소 소송의 본래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각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마치 뭐 이길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면서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취소 소송의 사유 다섯 가지 해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또 시간대로 가면 그 소송 비용이 또 들고 돈도 돈대로 들고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국제투자분쟁에서 판정 무효 신청을 한 경우 전부 무효 판정을 받은 건 6건뿐으로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소송 전략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분쟁 대응에 법률 자문비 등으로 쓴 비용은 478억 원입니다. 무효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더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3천억 원의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국민이 3천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왜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기에 누가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잘못이 인정됐는지는 알고 내야겠죠. 먹고 튀었으니까 또는 뭐 이미 배상 판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덮어야 되나? 아니죠. 제2의 이런 국제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정부 관료들이 또다시 이런 식의 내부 협조, 공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에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론스타는 투기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투기자본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장치를 무너뜨린 정부 관료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그리고 분쟁까지 19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때입니다. 피디수첩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리아의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피디수첩에서는 대출이자 부담, 역전세 등의 이유로 집을 급매로 내놓거나 아파트 직거래 현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